제가 평소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카메라들을 다뤄봤습니다. 현재 리뷰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 묵직한 미러리스부터 밖에서 촬영하기 좋은 액션캠, 짐벌 카메라, 그 다음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까지 각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방법으로 카메라들을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요즘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꼭 유튜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행이나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카메라가 있어서 이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페이유 포켓 2S 초소형 짐벌 카메라 제품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카메라고요. 외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짐벌이 달려있는데 휴대성까지 정말 괜찮은 카메라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전 제품인 페이유 포켓 1 제품도 사용을 해봤는데 화질면에서 살짝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을 리뷰를 할 때도 솔직히 조금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장소들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앞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기능들도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한 그런 기능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여러가지 있는 기능들 그 중에서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할 만한 기능들을 포함해서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영상 촬영을 할 때 화질 4K 60프레임 녹화가 가능합니다. 카메라 센서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비록 미러리스급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들을 기록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화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여기 전선들이 엄청 많이 감겨 있죠. 이걸 풀게 되면 카메라와 본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찍기 어려웠던 구간이나 나만의 특별한 영상을 남기고 싶을 때 혹은 자동차 시점으로 촬영을 원할 때 그때 사용하면 정말 괜찮은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네, 엄청 길게 늘어나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휴대성이 정말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거 말고 액세서리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 제가 깔아놓은 이 액세서리들인데요.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페이유 포켓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고프로에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도 있고 집에 고프로도 있다. 그러면 액세서리를 호환이 가능하니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모양 보이시죠? 이거 고프로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프로 셀카봉? 네, 그런 것들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진 거고요. 고정은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가방 끈 같은 데 있죠? 어깨끈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매달아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팔목 같은 데나 그런 데다 장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카메라를 장착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거 이외에도 이건 이제 본체를 이제 장착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액세서리들이랑 이렇게 양면 테이프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벽 같은 데다 부착을 한 다음에 이 카메라를 꺾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평소 뭐 촬영하는 이제 그런 장비나 뭐 벽 같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하는 곳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스트랩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런 스트랩은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팔목 같은 데 그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도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360도 돌아가다 보니까 네, 원하는 구도로 촬영이 가능한 점 네, 그 부분도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확실하게 고정을 해뒀을 때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자석으로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자주 올려놓고 사용하는 곳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거기다 고정을 해놓고 이 카메라 이제 헤드 부분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끝나면 그때 회수를 하고 네,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만족을 했었습니다. 자, 이 페이유 포켓이 스마트폰이랑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카메라도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액세서리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또 세워둬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때는 네, 이 액세서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또 요 액세서리도 있는데 액세서리가 엄청 많죠. 그만큼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자체가 뛰어나요. 진짜 엄청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네, 이걸 쭉 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 자체를 거의 이 꼭대기에다가 네, 두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자석으로 이제 쓸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를 여기 상단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네,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고, 페이유 포켓 본체는 여기 연결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꽂아두면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이 페이유 포켓 2S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액세서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네, 요거거든요, 요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유 포켓에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여기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옆에 타입C 연결을 하는 데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하나 준비를 할게요.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나와요. 이게 연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외장 마이크로 연결을 하고 페이유 포켓을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외장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음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 굳이 꼭 이걸 사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액션캠이랑은 좀 별개의 제품이다? 별개의 카테고리다? 네, 그런 식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물리적인 삼축 짐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거다 보니까 뒤에 배경이 막 흔들리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런 흔들림 보정을 잘 못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어두운 환경에 가게 된다면 역시 배경 구분을 하지 못해서 흔들림 보정을 못 잡아주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페이유 포켓 2S 같은 경우는 물리적 삼축 짐벌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않는 한 흔들림 보정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낮, 밤, 환경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다양한 촬영 모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동차 모드, 핸드헬드 모드, 라이딩 모드, 빠른 팔로우 모드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짐벌이 보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모드들을 변경하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 네, 뭐 좋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수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는 여기 있는 전면부, 전면부에 있는 조작부를 통해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실내에 앉아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또 하나, 보통 이런 짐벌이 장착된 카메라들을 보게 되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각이 살짝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흔들림 보정을 잘 잡아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 얼굴을 찍을 때 셀프 촬영하기가 매우 힘든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유 포켓 2S 이 제품에는 130도 화각의 렌즈를 장착했다 보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셀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밖에서 이걸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조금 네, 덜 부끄러운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 파노라마 모드, 페이스 트래킹, 파노라마 촬영, 트레일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정말 멋진 사진과 영상들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능이 정말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죠? 그런데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습니다. 페이유 포켓 2S,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앱과의 연동이 됩니다. 앱과 연동하게 되면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브젝트를 설정하여 트래킹을 한다거나 AI가 색상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뷰티 모드, 그 외에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보조 기능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이거 말고도 기능이 엄청 많은데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포기하실 것 같아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저처럼 서브로 구입을 원하시거나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안정적인 촬영 결과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페이유 포켓 2S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초소형 짐벌 카메라 페이유 포켓 2S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